갤럭시 버즈 3 프로 좋다고 해놓고 에어팟 프로 2세대 구매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제품 바로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에어팟 프로 2세대를 하면 너무 식상하겠죠? 출시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또 수많은 IT 유튜버들이 이미 리뷰를 했는데 이거 뭐하러 또 리뷰를 합니까?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왜 지난번 콘텐츠에서는 갤럭시 버즈 3 프로 좋다고 해놓고서 왜 이거 산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의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콘텐츠에서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대한 리뷰를 아주 기깔나게 진행을 했죠.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오늘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체험해 보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 음향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을 만나러 갑니다. 얘기도 들으면서 청음도 해보면서 얼마나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좋은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번 갤럭시 버즈 콘텐츠를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제 피터라는 친구가 있죠. 마지막에 자문에 피터라고 이렇게 써놓기는 했었거든요. 그 친구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청음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 유튜버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소중한 30만 원은 단 하나의 블루투스 이어폰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내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곳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갤럭시 버즈 3 프로의 음질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 근데 음향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일단 음악을 듣는데 일가견이 있는 친구가 이퀄라이제이션을 만져놔서 음향을 정말 아름답게 들을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해놨어요. 진짜 최강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폰의 EQ를 잘 만져놓은 거죠. 일단 듣기만 했는데 갤럭시 버즈 3 프로의 음질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좋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지 제가 듣고 있던 이어폰 이거였거든요. 이거 쓰레기 좋은데 음질은 좀 많이 안 좋아요. 어쨌든 이거에 비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아니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 이게 좋은 게 맞는 거야? 얘는 지금 나온 거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상황인데 진짜 좋은 건지 이 가격대 지금 나온 것들 중에 진짜 좋은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준 기계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져온 건 유닛과 블루투스 수신부 두 개를 다 합쳐서 250만 원짜리를 갖다 주네요. 와, 이건 뭐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그냥 뭐 일반 이어폰 레벨이 돼버리는 매직이 펼쳐졌습니다. 역체감이 확실히 생겨버리는 바람에 이 다음부터의 리뷰가 조금 난감해지긴 했는데 뭐 이어폰에서 내는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깊이와 음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음향의 진심인 친구답게 타이달이라는 음악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월 이용료가 좀 빡센 만큼 되게 고음질의 음원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거든요. 정말 차원이 다른 음질을 들어버린 탓에 갤럭시 버즈 3에 대한 매력도가 확 낮아져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포기한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이 음감을 했었던 시기는 제 친구가 갤럭시 폴드 4를 통해서 들려줬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6가 나왔죠. 아직 96kHz의 버전이 적용되지 않은 기기였어요. 앞서 화면만 보시고 야 저거 갤럭시 폴드4인데 아직 96kHz 지원하는 거 아닌데 저거 듣고 나쁘다 좋다 하고 있네 유튜브 접어라 그럴 거면 다 때려쳐라 댓글 달고 계시던 분들 네 댓글 지우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다 알고 들은 거예요. 친구도 처음으로 갤럭시 버즈 3 프로의 음악을 들어봤을 때 다소 좀 아쉽다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뭐 일부 유튜버들도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덜어 보이기는 했었어요.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SSC 코덱을 지원합니다. SSC 코덱의 경우는 블루투스 이어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코덱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코덱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512kbps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가변 비트 전송률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타이달을 쓰던 멜론을 쓰던 음질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SSC가 적용된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최대 96kHz를 지원하고 초당 비트 전송률은 2304kbps를 지원하기 때문에 LDAC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죠. 그러니 음향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6kHz로 들었을 때 중간 음역의 디테일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 기존에 좋다고 정평이 나 있던 엘덱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SSC는 아쉬운 편에 속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꾸며낸 음색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 하이파이 음향을 주로 들었던 입장에선 확실히 아쉬운 소리가 맞긴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성능 등 해당 제품이 가진 모든 면을 전부 고려했을 때는 블루투스 이어폰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기인 건 맞아. 그리고 영화 볼 때 입체 음향과 현장감이 상당히 뛰어나더라. 이 친구는 이미 갤럭시 폴드 6의 예구를 걸어놨던 상태였고 촬영 당시에만 갤럭시 폴드 4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96Hz가 적용된 이후의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수준의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포기한 이유는 사실 QC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음질도 뭐가 좋네 안 좋네 뭐 양품이네 안 좋은 거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아이폰과의 하모니였어요. 저는 이 청음을 위해서 애플 뮤직을 질렀습니다. 타이달은 너무 비싸요. 한 달에 뭐 25,000원, 30,000원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애플 뮤직은 경쟁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비해서 저렴하게 고음질의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 뮤직은 애플 기기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내줄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좀 갈렸습니다. 친구의 휴대폰은 청음 당시에 아직 갤럭시 폴드 4임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24비트 48kHz로 듣는데도 상당히 좋았죠. 근데 아이폰과 물려서 음악을 재생하는 순간 애플 뮤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좀 음질이 많이 하향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갤럭시에서 듣던 광활한 공간감, 입체감, 풍성함 이런 것들이 완전 다 제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 근데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야기했었던 평판형 트위터와 베이스 드라이버가 내는 음역의 그런 어떤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진 게 느껴지기는 했어. 근데 비교 체험을 하다 보니까 갤럭시에서 듣던 거랑 아이폰에서 듣던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갤럭시를 안 쓰죠. 그리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플바이기 때문이죠. 에어팟 프로 2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내년에 새로운 버전의 에어팟 프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아실 텐데 이건 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돌비 애트모스가 돌아가는 동시에 공간감이 미쳐 돌아갑니다. 너무 좋아. 하이파이 기계로 음감을 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미쳤었거든요. 제가 청음했던 이어폰은 칸투어 퍼포먼스 시리즈의 이어폰이었습니다. 유닛만 550만원, 그리고 선만 150만원짜리입니다. 거기에 200만원짜리 앰플을 물렸고요. 아스텔앤컨 SP3000을 물린 조합으로 음악을 들어봤어요. 아스텔앤컨 SP3000은 DAP의 기능만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200만원짜리 앰프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이걸 칸투어 이어폰이 재생을 해주었죠. 도합 700만원짜리 이어폰이 말이에요. 심지어 유선 전원은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의 잡전파가 섞여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로 물린 전력이 안정화가 된 정말 모든 잡음이 사라진 깨끗한 조건에서 재생이 됐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중저음의 음향이 시각적으로 공간에 팍 퍼지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이미지화가 될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좌우가 분리된 공간 입체감은 물론이고 음악 가운데서 악기가 재생이 되면 그 악기가 이 공간 안에 어느 위치 있는지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음악이 되게 디테일하게 재생이 돼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서 음감이라는 영역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대단한 건 악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가수가 녹음실에서 음악을 녹음을 하는데 앞에다 마이크를 놓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마이크를 치우고 그 마이크 자리에다 내 귀를 딱 갖다 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가수가 내 귀에다 대고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그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이야 이거 진짜 돈값 하더라고요. 여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이파이 음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 아이폰의 애플 뮤직과 갤럭시 버즈 3 프로의 조합은 나쁘진 않아. 근데 앞에 걸 듣고 이걸 듣잖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벽에 붙은 단채널 스피커가 혼자서 음악을 그냥 둥둥거리고 재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런데 에어팟 프로 2세대 이 녀석과 아이폰과의 조합은 앞서 들었던 하이파이 음질과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일반인의 막귀로 느꼈을 때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 느껴지는 수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최소한 아주 디테일하고 공간감이 대단하고 뭐 이렇게까지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 좌우에서 입체감이 들리는구나. 보컬이 되게 깔끔하게 들리는구나. 악기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아름답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 들리더라는 거예요. 고음질 ALAC 코덱과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합쳐져서 말이죠. 사실 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은 에어팟 2세대 이걸 사용할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얘의 성능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선된 기술력이 집약된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이파이 음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왜? 일반인이니까. 그러니 아이폰과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애플뮤직 쓰시길 바랍니다.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 나이스. 혹시나 더 좋은 조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 진짜 좋은 이어폰이 맞긴 맞습니다. 사실 뭐 같은 에코시스템 상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나 걔나 비슷한 수준으로 음향이 좋게 들려요.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고 사면 20만 원대 후반에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애플은 이거 그냥 거의 정가 다 주고 사야 됩니다. 아마도 24비트 96kHz로 음악을 듣는 건 지금 이 에어팟 2세대를 돌비 애트모스를 켜고 들을 때와 엇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삼성에서 음향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도 에어팟 프로를 겨냥해서 튜닝을 어느 정도는 했을 테니 말이죠. 따라잡으려고 말이에요. 하이파이 음향을 유선 이어폰으로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비교 청음해본 결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삼성은 이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이어폰을 내놨구나 라는 겁니다. 최소한 삼성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오 개쩌는데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음향 이퀄라이징을 이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통해서 구현을 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멀티 드라이버를 채용한 음질 재생기기와 코덱도 개발하고 또 그에 맞게 적당한 튜닝까지 얹어서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이슈로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음질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24비트 96kHz로 음향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그나마도 반감을 좀 적게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음악 감상의 영역은 개인의 취향의 영역입니다. 평균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듣는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가 갈리는 영역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이어폰을 꼭 구매하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구매 전에 꼭 청음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안 하면은 30만 원 날리실 수 있습니다. 꼭 청음해보세요. 청음할 수 있는 데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 빡! 가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이었어요. 이 친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일컬어지는 DAC라는 장비가 여러 개, 앰프가 여러 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DAC가 내장된 아스텔앤컨의 SP3000 엄청난 고가의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만족할게요.